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운영과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내년 선거에 벌써 올인한 문 정부의 사이비 국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이 논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권 세력의 국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력을 계속 잡는 것과 이를 위해서 차기 선거에서 다시 승리하는 것, 그것을 내부 목표라고 있죠. 물론 겉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 집권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당이 뭐 여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다면 그 권력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어떤 특정한 정권이, 특정한 집권 세력이 자기가 다시 권력을 잡는 것이라든가,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권력을 잡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구지순한 그런 국정 운영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미 의원은 한국 안보 걱정하는데 한국 의원들은 북한을 대변했다. 뭐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미 중인 우리 국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무장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소개하고 있네요. 사실 이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미국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한국 안보가 아니고 미국 의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죠.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공조로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미 간의 빅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해서 압박 해왔고, 그 결과가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체제 보장 이런 것들이 북한에게 미국이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가 되느냐, 부분 비핵화가 되느냐, 아니면 전혀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30, 40대 일자리 감소 29만 명, 경제 주력 무너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사설 제목을 뽑았는데요. 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자본 언론들이 계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해가지고 구조조정과 정내율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리고 탄력 근로제 확대로 장시간 노동체를 지금 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30, 40대에서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어떻게 일자리 걱정하는지 굉장히 의아스럽네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라면 사람을 추가 고용하는, 그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 일자리와 반대가는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일자리 걱정하는 거, 이건 정말 그냥 정권을 비판하기 위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현장 혼선과 권력 유착 걱정되는 자치경찰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방 분권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차원이라지만 이런 혼란이 우려된다. 동아일보는 자치경찰제 확대와 금융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권력 통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혼란 키우고 지방 정치 도구화할 자치경찰 강행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당연히 이 자치경찰제로 가야 하죠. 중앙의 집권적인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권력, 총체적인 이 정권의 지배 권력에 복무하고 종사하는, 그래서 지역의 문제, 치안의 문제, 민생의 문제, 이런 문제에 이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소홀한
그런 측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적 현실에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면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한국당 관련된 사설인데 중앙일보는 2년만 있고 대안은 없었던 한국당 연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극우 이 이념 뭐 이것도 이념이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념일 수는 있겠죠. 이런 이 보수 정통 보수도 아니고 극우의 이념에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 후퇴와 퇴행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자영업자 면담, 정치적 요식행위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암시했지만 소득주도 포기 없인 공치사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달래기 대책으로는 한계 뻔한 자영업 구하기 결국은 일자리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연은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 명인데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에 2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2배, 미국의 4배에 달한다. 라고 말하면서 규모가 큰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취업자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자영업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소상공인들 쓴소리 들은 대통령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 폭풍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장사할 시간에 청와대 왜 갔나 싶다는 자영업자 개탄회의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 52시간 근로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공약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공약을 철회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문제는 뭐 그날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OECD 국가 중 높은 자영업자 비율 그리고 과당 경쟁 매출 감소 높은 임대료 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낙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재벌과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아래로의 낙수 효과가 없고 경제 위기가 지속됨으로써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파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자영업자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려서 이 과당 경쟁을 막아야 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이 조기에 퇴출당하고 정리해고 당하면 일자리가 없으면 다 자영업으로 시장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재벌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장악으로 인해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들까지 자영업 시장에 내몰려 오기 때문에 결국 자영업자가 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영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자영업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당 경쟁뿐만 아니라 그 소비해야 될 노동자가 줄어들고 또 노동자가 정리해고 당하고 저임금으로 전락하게 되면 구매력이 자영업자의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쌍용자동차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회사 흑자가 꿈 10년 만에 돌아온 노조위원장의 회한과 염원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쌍용자동차의 정일근 노조위원장이 한 얘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는 2007년, 2008년 당시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떠나려고 할 때도 노사가 소통해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상업단체 민노총이 파업해야 한다는 지령을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지금 주장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는 2007년, 2008년 뭐 떠나려 할때뭐 잘해보려 했다. 뭐 떠나려 할 때가 아니고 그냥 떠난 겁니다. 먹튀한 거예요. 상하이 자동차는 2005, 2006년 그 당시만 해도 1조 2천억을 투자해서 완전 고용을 보장하겠다. 노조와 특별협약서까지 확약서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기술 먹튀가 끝나자마자 파산 선언을 해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먹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이 노조가 소통하고 안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하이 자동차는 상용 자동차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지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뭐 민노총이 파업 지령을 내려가지고 마치 그 상하이 자동차가 떠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왜곡이고, 그리고 이 파산 법원으로 갔는데 상용차 자본가 경영자들이 회계 조작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 3천 명을 정리하고 함으로써 정력을 발표함으로써 77일간의 옥새 파업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민노총 지령과는 아무런, 그것도 지령이라는 것도, 이런 표현도 정말 굉장히 그 왜곡, 그 악의적인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인데요. 이런 사실도 없고, 또그 상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파업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파업에 들어가고 안 하고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3천여 명이 공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는 그동안 현대 기아 자동차에 비해서 정말 파업 횟수도 적었고 거의 현대 기아 자동차에 비하면 거의 파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상하이 자동차의 기술 먹튀, 이것은 그들이 합의한 합의서조차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떠나버린 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왜곡된 주장이 버젓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채용과 관련해 상경신문은 현대차가 시동건 대기업 상시 고용 공개 채용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상시 공채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급 방식의 임금 체계 개편과도 부합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매일경제신문은 현대차 전기공채 폐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채용 혁신 계기 되길 바란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원자들도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에서 벗어나서 직무 역량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채용 방식이 바뀌는 것은 뭐 기업의 경영 방식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직무급 체제 체계로 바꾸려는 방편이라면 이것은 착취를 강화하려는 전략일 것이죠. 그리고 스펙 대신에 만약 취업 준비생들에게 직무 역량 강화를 하라. 그런데 그 직무라고 하는 것이 그 회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회사의 직무를 강화하는 방안 이런 것을 준비하라고 하면 역시 스펙 쌓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걸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펙 쌓기보다 더 어려운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경력사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아서 그 회사의 직무 역량에 맞게 회사의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전혀 교육비를 투자하지 않고 다 준비된 사람만 뽑겠다. 이것은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규제 관련해서 함경신문은 수도권 규제 개혁, 정치 논리 배제하면 길 보인다. 이게 정말 이 경제와 정치 논리까지 분리를 시키는데 이것 자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 경제 논리 자체가 굉장히 정치 논리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그 주장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편의점 관련해서 함경신문은 편의점 위기 근본 원인 제대로 짚고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본사와 점주를 착취자 피해자 대자본과 영세서민이라는 대립구도로 만들어낸 주장은 무지와 편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편의점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건 최저임금발 인건비 급등과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가 이 편의점 뭐 위기 이 원인으로 지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근데 최저임금발 인건비 급등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벌 글로벌 대기업에서 중기업, 그다음에 편의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알바 노동자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경제의 낙수 효과가 있어야 이게 경제 선순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오늘날 현실 이것이 역류하는 겁니다. 빨대를 위에서부터 빨대를 꽂아서 최아래 알바 노동자부터 착지해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이죠. 그래서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크게 착취당하는 그런 부분들, 뭐 프랜차이즈와의 관계라든가, 임대료 문제라든가, 금융 대출에 대한 자본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더 크게 편의점의 그 위에 더 착취당하는 그런 세력, 그런 구조를 다 덮어두면 최저임금 인상이 제일 크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영업자들,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500만이 넘는 자영업자가 있지만, 수백만 명이 자영업자가 알바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가족 경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도산 직전에 있는데, 최저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그 자영업자, 그러면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과 상관없는 가족 경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도산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근데 그런 자영업자들은 왜 도산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는 아니다. 그 매출 감소라든가, 그 외에 더 착취당한 임대료를 비롯한 더 착취당한 구조,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감추고 계속 최저임금을 얘기하는 것은, 뭐 편의점의 문제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더 늦기 전에 정책 방향 전환하라는 경제학자들의 고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임금이 상승할 때 투자, 고용, 순수출,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아야 소득주도 성장이 주요할 수 있다며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뭐 경제학회에서 이제 교수가 제시했고요. 2017년 3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투자 성장률은 비교 기간 대비 5.14포인트 감소했고, 고용 성장률은 0.16%포인트 감소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최저임금을 기록적으로 인상했지만, 또 다른 교수는 최저임금을 기록적으로 인상했지만 실업과 소득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소득성장 총체적 실패, 경제학계 실적 연구로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경제학계가 한두 개도 아닙니다만, 아마 주류 경제학계, 한국 경제학계라든가 이 주류 경제학계의 이제 학술 발표에서 나온 이제 통계를 가지고 지금 사설을 싣고 있는데, 부르주아 경제학, 특히 재벌 대기업과 자본가들을 옹호하는 경제학회 학술 발표에는 저번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치를 인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유리한 분석 방법으로 오늘날 이 한국 경제,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위기와 문제를 본질을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증가시키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의 이 구조적 위기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걸 이제 무시하는 그런 논리를 전개하면서 이 수치를 이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경제 현상만 쫓아다닐 뿐, 이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 또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 모순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 논리는 이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점점 더 벌어지게 만들고 어떤 면에서 조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을 기록적으로 인상했지만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졌다. 정말 이 말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최저임금을 1,060원이라도 인상하지 않았다면,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 10조 원만큼 더 격차가 벌어졌겠죠. 그나마 그 정도라도 인상했기 때문에 10조 원 인상된 부분이 한 10조 원 정도가 격차가 덜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수치라고 하는 것은, 통계나 수치는 마술입니다. 그리고 통계는 바로 정치죠. 이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